시나리오 85억이잖아. 그치? 그래도 옵션 뜨면은 요 정도엔 팔 수 있지 않을까? 한 20억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지. 그치? 그렇다는 가정을 하고 사는 건데, 이제 애들이 공 30% 뜨면 되는 거 아니야? 36% 나오는 거 아니야? 라는 기대감 갖고 하는 거지. 애들이 공 30% 뜰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뜨면 어떡하냐? 뜨면 어떡하냐 진짜로? 애들이 공감시보라도 못하겠지. 일단 손해야. 옵션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손해지. 없애줘. 아, 20% 나왔네. 그냥 갖다 팔어. 아, 나는 모르겠다. 레큐 던져봐. 옵션 위에 한번 바꿔보자. 나 처음 나온 걸로 맞아보자. 아, 21% 나왔네. 아니, 이것도 돌리는 거 말도 안 되는 짓인데, 그치? 도대체 뭘 기대하고 돌리는 거지? 그냥 갖다 팔 걸 괜히 돌렸나봐. 돌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지. 손해, 손해는 이미 손해고.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가네. 아니, 8세트면은 240개 던졌는데 나 세 줄 한 번도 못 띄운 거야? 아니, 240개 원래 있던 거 한 20몇 개 있지 않았었나? 아니, 세 줄을 한 번도 못 띄웠다고? 말도 안 돼. 이렇게 많이 했는데? 한 번만 애들 돌려볼까? 이거 왠지 애들이 뭔가 나올 것 같은데. 아, 말도 안 되나? 21% 돌린 건 아니랬나? 잘못된 판단이다. 난리 났다. 왠지 에디를 돌리면 에디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. 아, 아쉽고, 뭔가 아쉽고. 아, 돈 잃는 거지. 하지만 도전이 할까요? 아, 또 공 두 줄 나왔네. 아씨,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네.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가 않아. 또 나왔네, 또 나왔어. 돌아왔어.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? 다른 거, 원래 더 안 좋았던 거 같은데. 아니네, 원래가 더 좋네. 원래 덱스였잖아. 아니, 위에 세 줄 띄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였나? 왜 300개 넘게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와? 아, 그냥 매포 50만원 있지 않았나? 다 없어졌네. 근데 왜 위점을 못 뽑는 거지? 아, 그냥 에디만 돌리고 팔았어야 되나 보다.
무모한 도전이었네. 옵션 띄워져 있었는데. 한 번만 위에 옵션 보려다가 이게 이렇게 되네. 아, 20번씩. 아니, 근데 나 진짜 위점 언제 나오냐? 아니, 이거 문제가 있는데. 아니, 이거 좀 너무 심각한데? 몇 개야? 아니, 12세트면 360개 안 되나? 아니, 360개를 썼는데 왜 보방공에 아무거나 세 줄이 한 번에 안 나오는 거예요? 360개 13세트. 아, 못해도 100억은 넘겠는데. 미참, 세 줄 아무거나 띄워보려다가 이게 100억이 들어가네. 재미만 보려고 했는데 영혼이 날아가 버렸네. 아, 나왔다 씨. 40, 49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, 손해는 이미 벌써 손해지만 그래도 마음에 좀 안정이 올까? 최악이 보내고 30, 20일 것 같은데. 아, 봤어. 30, 20이잖아. 아, 30, 20이란 이럴 수가. 보신 분. 30, 20 보신 분. 보신 분. 나만 봤어? 30, 20인가? 30, 20 아니야? 30, 20인 것 같은데? 나만 30, 20으로 봤나? 이게 뭐야. 아니, 30, 20이 뭐냐? 아씨, 모르겠다. 야, 씨, 85억 주고 개손해, 개봤네. 그냥 돈 잃는다고 생각하고. 던져보는 거. 잘 뜨면 좋고, 안 뜬 말고. 요런 느낌으로다. 그냥 세 줄 아무거나 나올 때까지 돌려보는 거지. 하필 또 세 번째는 20이. 30, 30. 레큐나, 불큐나. 결국에 20 뜨는 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. 레큐 하는 게 요새는 좋은 것 같아. 생각보다 돈이 많이 쓰네. 안 되겠구만. 요거 안 하려고 했는데. 비싸게 써야겠어.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겠다. 딱 이거거든. 35, 39. 그놈의 35하고, 30하고 22, 20하고 25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? 20이 아닌가? 25가 나오나? 38. 개손해지. 24억 주고, 두 세트 쓰고선 이 점은 아니었던 거지. Each one replacing like night into morning. 아, 큐브 좀만 해볼까? 하지 말까? 아, 고민되는구만 또.
도전?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다 보면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?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한 번쯤 나올 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도전. 사실상 뭐 나가는 건 다 나가는 돈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지. 도전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좋은 옵션 떠라. 1트만 해볼까? 1.5 깔끔하네. 도마마 210개?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? 쓰다 남은 건가? 애들이 공도줄도 진짜 안 나오게 안 나온다 확실히. 아니 그래도 뭐 200개 쓰면은 한 번은 나올 텐데. 와 진짜 공격력 빼고 다 나온다 이. 마령만 잡고 나오네. 주작이네. 와. 어떻게 공 두 줄을 못 띄지? 원래 잘 안 나오나? 요 정도는 아니지 않나? 진짜로. 어떻게 공격력만 빼고 다 나오네. 공격력 빼고 다 나오네. 다시 나와야 돼. 또 망했구만. 깔끔하다. 레시냐? 아주 깔끔한 옵션이네. 35, 37. 와 나왔다. 나왔어. 나왔다. 나왔어. 아니 쌍레 보조 무기를 내가 몇 개를 들고 있었나? 세 개 들고 있는 거지. 파는 게 있으니까. 헛. 아 40, 20은 뭐야?
아, 막상 막하네. 30, 29. 40, 29. 아이쿠. 아이고. 아씨, 모르겠다. 개손해 중에 개손해로 바꾸고. 하지만 도전해서 성공했다고. 더 좋았겠지. 아쉽구만.